어머, 어쩌면 아, 조아래가 따로 정멸 같은 걸 좋아하니? 정멸가 어때서? 아니 뭐 좀 그렇단 얘기지. 임마, 사람 없는데서 뒷말하는 거 아니야. 남자 뭐하는 짓 치사하게. 야, 저 자식 정말 정멸을 좋아하나 본데? 야, 엄마, 넌 어째 다른 거 다시 시작하면서 이런 거 벙어리 된 가슴이냐? 완전 생각해. 집신 들 짝이 있고 굼벵이들 덤벼난 재주가 있다던데. 어떤 굴비논자가 너 좋아하나 보더라. 눈이 삐었지. 너 거기 안 서? 너 죽어? 형구 너 잡고 그러면 내가 미워할 거야? 괜찮아 이제? 아까 정말 고마웠어. 뭘? 조심해. 또 다치지 말고. 너무 따뜻해. 넌 정말 너무너무 매너 좋고 부드러운 남자야. 가만, 그럼 형구가 말한 애가 혹시... 어머,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야? 진정해 노정녀. 이럴수록 모른 척하고 먼저 다가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야. 아, 행복해. 난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언제부터 날 좋아한 거니? 3학년 올라와서부터라고? 넌 생긴 거랑 다르게 어떻게 그렇게 쑥내기니? 나 예쁜 게 뭐 어제 오는 일이니? 아, 알았어, 알았어. 끊어. 전화가 오든 해야 이렇게 말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형준아, 제발 용기를 내서 전화 좀 해.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니 너는? 그러면 그렇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해. 나야. 나가 누구야? 그 이름도 찬란한 임채홍. 뭐? 야 임채홍! 너 왜 남의 집 함부로 전화질이야? 그럼 넌 왜 남의 남자 등에 함부로 어떻게 난리냐? 뭐라고? 야 남이야 남자 등에 엎이든 거북이 엎이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끊어! 별 웃기지도 않은 게 전화질이야. 근데 남 앞에서는 그렇게 씩씩한 애가 내 앞에만 오면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인 거 있지? 말도 잘 못하고 저 하다가 다음 시간이 뭐냐 그러고. 아니 무슨 남자애가 그렇게 숙기가 없어? 정규 회장식이나 한다며. 정규 회장이면 뭐해. 내 앞에선 발발 기는데.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고. 너 고3이야? 누가 사귄대? 그냥 그렇단 얘기지. 엄마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끊겼어? 누가 제가 잘 있나 궁금했는지 목소리 듣자마자 바로 끊어버리는데요. 어떤 여학생이 널 몰래 좋아하나 보다. 누군지 몰라? 한 3명이라야 뭐 짐작이 가죠. 아이씨, 인기가 제라니까. 형, 아까도 그런 줄 알았었는데 신소리를 씩씩 들이고 그냥 끊는 거였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그런데요? 아, 예. 잠깐만요. 아, 누나, 전화! 어때?
없던 이상한 도령이 되네. 여보세요? 어, 그래, 웬일이야? 뭐? 최근 OECD 가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고? 야, 너 지금 그거 물으려고 나한테 전화했어? 몰라, 끊어! 아니, 누군데 그런 신문사설 같은 질문을 하고 그래? 몰라요. 지가 정교 회장이지 무슨 정경영 회장인 줄 알고 있어. 으, 바보. 수고해. 빨리 수고해라. 박태성, 너 걱정 없지? 저쪽에 물 끓고 있어. 야, 너. 옷 색깔이 너무 튄다. 잘하고 다녀. 아, 저 늠름한 모습. 언제 봐도 듬직하고 멋있어. 누정명! 이리 와봐. 설마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좋아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 너 명찰 없다? 어머, 깜빡했다. 미안해. 내일부턴 꼭 하고 올게. 어디 가? 어딜 가기? 교실에 가지. 저쪽에 물 끓고 앉아있어. 뭐? 야, 노정명. 까무지 말고 일로 와. 말도 안 돼. 나보고 저러고 앉아있으라고? 뭐가 말도 안 돼. 저리 가 앉아. 아이, 성균아. 노정명! 알았어. 저 놈은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이야. 같은 반인데도 봐주는 게 없잖아. 그래도 귀엽잖냐. 은근히 터프한 게. 하긴 그게 매력이지 또. 야, 김무서. 내가 형님이 찍었다. 뭘 봐? 뭐 기분 나빠? 뭐야? 어떻게 지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선도 부려고 위세 떠는 거야, 뭐야? 정명아! 아까 미안했다.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봐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잖아. 이해해라. 치.